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지난 한 달 동안 중단했습니다.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평균 1.1% 감소했습니다. 1.1%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견이 엇갈립니다. 장세만 기자입니다. 하늘 높이 솟은 굴뚝마다 수증기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발전소와 산업단지까지 밀집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충남 지역입니다. 지난 한 달 이곳을 비롯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. 그 결과 예년 6월과 비교해 미세먼지가 15% 넘게 줄었습니다. 강수량과 풍향 등 기상 조건과 다른 오염원 등 외부 변수를 고정한 채 발전소 중단 효과만 분석하면 충남은 평균 1.1% 감소했고 최대 3.3% 준 곳도 있었습니다. 환경부는 이 정도라도 발전 중단으로 상당한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. 미세먼지 개선 효과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1%대의 감소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분석 기법의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론적 추정치에 불과합니다. 모델링을 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면 굳이 그 석탄화력발전소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가능합니다. 업계는 일부 노후 설비의 문제를 석탄화력발전 자체로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탈석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